자, 여기는 모로 베이 약간 북쪽에 있는 빌라 비스타 바이 더 씨라는 RV 파크장입니다. 오늘 또 잘 곳이 없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불안했었는데 전화로는 일단 없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찾아와 보니 두 명이 아침에 캔슬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운 좋게 하나 받아서 지금 RV 파크에 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50% 정도만 이 카운티에서 허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전화상으로는 없다고 해놓고 일단 오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착해서 바로 오늘 바다로 가가지고 오늘 조과 이 좀 조과라기에는 좀 아주 좀 이 참 부끄러운 그런 참 이 달팽이나 이런 거 주워 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이는 이제 여기 벌써 기어 오르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커번 모양으로 물에 이렇게 동글동글 이 아랍인들이 쓰는 터번 모양이라고 해서 터번 달팽이, 터번 스네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꽤 그래도 뭐 좀 굵직굵직하고 또 뭐 그래도 씨알이 그래도 좀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샌디에고에서도 얼마든지 갯바위에 나가보면 아주 흔하디흔한 그런 터번 스네일입니다. 이 또 이 우리 손여사가 열심히 주웠는데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한 거는 이 안에 말이죠, 이 살아있는 달팽이 아니라 달팽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개가 집을 지어 놓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달팽이가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게 이 집게.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이런 이 죽고 난 다음 껍질만 남은 달팽이에다가 속에 집을 지어서 이것을 이고 바닷속을 다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으로부터 살살 나오네요. 아, 이게 지금 도망가려고 뭔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오, 예. 이것도 집게가 있고, 개 종류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다닌다. 이래서 집게. 그래서 이게 포식자로부터 이 단단한 이 달팽이 껍질이 자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변에 가면 뭐 어디든지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그냥 이 터번 스네일인 줄 알고 주워 왔는데 이 엉뚱한 걸 주워 왔어요. 이 생명의 정말 그 신비로움. 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쪽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아주 거의 작은 전복만한 크기에, 여기는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오분작이라고 그러나요? 따개비는 말이 안 되고,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이제 오분작, 그 다음에 삭갓조개,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전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썰물 때 바위로 나가보면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것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뭐 진짜 전복처럼 이 빨판을 그냥 오므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이제 입쪽,
먹이를 섭취하는 입쪽이고, 전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위에 딱 붙어 있을 때, 이 납작한 칼로 순식간에 밑에서 집어넣어서 따야지, 몇몇 이렇게 머뭇하면은 완전히 이 생존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에 딱 붙기 때문에 이 칼끝이 부러져야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칼끝을 대서 순식간에 그 빨판 밑으로 칼을 집어넣어서 빨리 따야지 이렇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6월 달이니까 우리가 바이오톡신, 이번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바다에 적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플랑크톤을 아마 많이 먹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얘네들이. 그래서 도모익 애시드라고 하나요? 그 바이오톡신 중에서 도모익 애시드가 사람의 그 신경을 마비시켜서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이 머슬 이또 오이스터는 먹지 않는 게 좋고. 이그 오분작이라도 내장은 주로 제거해버리고 살만 먹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당히 큽니다. 거의 한이 손에라면 거의 뭐한세 개만 쥐어도 한 손바닥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다 살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단단한 아주 살이 단단해요. 진짜. 전복 같아요, 전복.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거북손. 자, 우리는 이제 거북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 거위, 부리,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저넥이라고 그래요. 예, 거북손. 동양인이 바라보는 그런 모양이, 서양인이 바라보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즈넥. 꼭, 그러네요. 거위가 이렇게 목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거북이처럼 이렇게, 거북이 발처럼 아주 거친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켈프 좀 해왔습니다. 정말, 오늘은 참, 참, 이거 개도, 아이고, 개가 나를,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막 움직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개도 지금 몇 마리 잡았어. 된장찌개 넣든지. 자, 하여튼 이 조가가 이렇게, 첫날의 조가가 이렇게 좀이 사소한 그 부실합니다만은,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또 내일은 다른 생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